근데 진짜 위에서 막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모든 게 엄청 작다. 작가가 우리를 봤을 때 이런 기분일까?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막 그리는 대로 움직이고 지우는 대로 멈추고. 우린 장면에 그려지지 않아도 움직이잖아. 아, 그렇네. 하루야, 넌 꿈이 뭐야? 꿈? 응, 뭐 막 장래희망 같은 거. 글쎄, 넌? 난 오늘처럼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.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. 아, 작가가 그리고 있는 이 이야기의 끝은 뭘까? 19살의 은단호도 존재할 수 있으려나? 19살의 은단호도 20살의 은단호도 내 옆에 있을 거야. 우리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. 아, 뭐야! 아, 맞다. 아까 우리 같이 사진 찍은 이 나무 있잖아. 다들 그러더라? 우리 학교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라고? 10월 10일이 300번째 생일이라나 뭐라나. 300번째? 뭐 물론 작가가 만든 거겠지만 그래도 가장 오랜 시간 이곳에 있었다는 게 뭔가 막 특별하게 느껴져. 우리가 스테이지에 있든 섀도우에 있든 10월 10일에 거기서